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배우 이효춘한테 고백하면서 언급한 아파트의 규모가 다시 화제입니다. 2022년 12월 4일 방송된 SBS 뮤 우리 새끼에는 조영남, 백일섭, 이효춘이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이효춘이 등장해 조영남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거 조영남은 이효춘에게 두 번 대시를 했으나 차인 적이 있다고 MC 신동엽은 진심으로 좋아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춘이 백일섭에게 오빠라고 하자 조영남은 내 친구인데 오빠라고 하지 말아라며 질투했습니다. 조영남은 또 이효춘한테 자신 역시 오빠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효춘은 안 된다, 딱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이다. 조영남은 이효춘을 두고 백일섭과 계속 티격태격했습니다. 특히 백일섭이 조롱한 것을 두고 넌 조롱이 선각자 아니냐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백일섭이 졸혼에 대해 한마디만 얘기하겠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하자 조영남은 길 눈이 어두웠냐고 깐족거렸습니다. 이에 백일섭은 얘는 이혼도 아니고 쫓겨난 것이라며 난 그냥 내 발로 걸어 나온 거지만 넌 치명적이다, 소금 뿌리고 빗자루 던져 쫓겨난 거고 난 가방 들고 살살 나왔다고 받아쳤습니다. 사형을 내린 거다. 한편 이효춘은 2014년 드라마 모두 다 김치에서 김치 싸대기 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혜역 싸대기, 임대떡 싸대기, 스파게티 싸대기 모든 싸대기의 시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민은 백일섭 선배님은 졸업의 시초, 이효춘 선배님은 싸대기의 시초, 조영남 선배님은 무엇의 시초냐고 말했습니다. 하수 이혼의 시초라면서 아무리 디스를 해주셔도 악감정을 안 갖는 거 그런 점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이효춘은 많은 이혼의 시초, 조영남은 조론에 관해 이야기하다 이효춘을 향해 깜짝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귀다가 조론을 한번 하자며 내가 아파트도 좋은 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남자가 시가 말라도 안 만날 거다. 하지만 이효춘은 절대 싫다, 저도 아파트 좋은 거 있다며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조영남이 같이 살면 더 좋지 않냐고 했지만 이효춘은 안 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추나 싸다구나 한 대 때려라고 농담했습니다. 이를 듣던 백일섭은 나도 말린다. 가수 조영남이 방송에서 아파트를 언급하며 과거 한 방송에서 공개한 한강규 집의 아파트 위치와 가격, 그의 재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방송된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김학래와 아들 김동영은 조영남 집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그림이 가득 메운 넓은 거실이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넓은 차창 너머로 한강이 펼쳐져 입이 떡 벌어지게 했습니다. 조영남의 집은 럭셔리 그 자체였습니다. 조영남은 서울 최고 경관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영남 집에는 그뿐 아니라 고급 그랜드 피아노부터 직접 만든 침대까지 자리해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조영남이 조호와 아파트를 구매한 특별한 이유는 빌라 구조는 물론이고 집에서 바라보는 한강 전경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조영남 집은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조영남 아파트는 과거 2008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실린 주택 가격 순위에서 조영남이 무려 전체 3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3위니 당연히 연예인들 집값 순위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영남의 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프라이빗 아파트로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때 조영남의 집은 시세가 65억 원에 달하며 연예인 집 보유 1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영남의 집 시세는 8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영남의 집은 대문부터 남다른 사이즈를 자랑한 조영남 집은 공급면적 시 4칸, 드레스룸 3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는데 밝혀진 바로는 서울 청담동 소재 상지 리치빌카 1룸 2차 빌라라고 하며 평수만 자그만치 187평이라고 합니다. 한편 임창욱 대성그룹 회장의 딸임 세량 상무는 지난 2010년 57억 원에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미화 전 후대지 컴바인 회장과 구부르 엘라이지소 해보험 전략지원 담당 상무도 청담 상지 리치빌카 1룸 3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는 청담 성지리 집을 카일룸 1차에 거주하다 현재는 카일룸 2차에 살고 있습니다. DYJ 김준수도 현재 청담 성지리 집을 카일룸 3차 복층은 전용면적 156제곱미터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 한채영은 이곳에 거주했지만 보증금 35억 원의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엔 가수 B가 법원 경매로 민현수, 전한국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성지리 집을 카일룸 2차 전용 24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45억 원에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박서준까지 이곳을 매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셀럽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입지적 요인과 고급스러움 때문입니다. 청담 성지리 집을 카일룸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청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에 걸쳐 한강변의 낡은 연립주택을 고급 발라로 재건축하면서 신흥구촌으로 떠올랐습니다. 청담동에는 상지리 집일 카일룸 외에도 청담 마크 힐스 이스트윙, 청담 파라곤 신창 마크 노빌 등 고급 빌라가 다수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청담 상지리 집일 카일룸 1, 2, 3차는 청담 고급 빌라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와도 가까워 명품숍을 비롯해 고급 술집, 카페에서 여가를 보내기가 편합니다. 이 빌라의 내부 시설은 최고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에는 불탑과 독일의 지메틱, 주방 가전으로는 미래, 대리석은 유럽산 리마마필, 수전은 한스그로헤와 콜러, 문 손잡이는 독일의 FSB 등 세계적 명품으로 채워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편 조영남은 1945년생 올해 나이 76세로 1963년 말 데뷔해 한국 대중음악과 성악을 가요에 접목시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입니다. 가요계에서 최초로 성악을 접목시킨 사람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활동했던 현인이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업인 음악뿐 아니라 작가, 화가, 방송인, 라디오 DJ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솔비나 우혜선, 홍서범 등도 종합예술인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들보다 앞선 조영남이 원조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희롱이나 각종 사건 사고, 그림 대작 등 여러가지 구설수나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편 조영남은 자신의 재산을 곁에서 마지막을 지킨 여자에게 1월 4일 재산 상속을 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최고 시가라는 기사가 났을 당시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저 정도의 기사가 날 정도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영남은 전성기 시절 엄청나게 많은 콘서트와 저작권료 응원 수익은 최소 2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영남의 재산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영남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은 시가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만 놓고 보더라도 조영남의 마지막 여자친구가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분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영남은 인스타 등 다른 SNS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